오늘은 아산본만의 섬유유통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이제 전신에 통증이 있는 질환이고요. 팔, 다리, 몸통에 이제 통증이 있는 만성 통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통증은 있지만 염증은 없다는 것, 혈액 검사를 해도 염증 수치는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게 한 가지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섬유근육통이 생겼냐. 통증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일반적인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 때문에 섬유근육통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뇌에서 자극에 대한 인식을 통증으로 하게 되면서 섬유근육통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섬유근육통이 의심이 될 때 문진이나 신체 진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은 없는지를 배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질환을 배제하지 않고 단순히 섬유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질환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질환이 없는지, 특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다발근통, 베체트병, 쇼그렌즈 후근, 여러 가지 이런 섬유근육통과 유사하게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먼저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섬유근육통 치료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상요법, 요가, 그 다음으로는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달 물질들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염진통제가 있겠는데, 이런 섬유근육통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정신과의 이제 우울증 약물들과 겹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 안에 세로토닌이나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GABA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런 약물들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소적인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주사치료 같은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방법, 약물치료나 주사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방법으로만 치료를 했다면, 우리 아산보험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방법 플러스 한약치료나 침치료, 한방물리치료와 같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의학과 한약의 통합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치료를 했을 때 확실히 효과는 좋을 수 있고요. 경험상으로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단지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위장관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위염도 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고 두통도 심한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같이 해결을 해주면 통증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명을 이제 갖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검사를 하기 전에도 섬유근육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었고, 근데 검사 결과 염증 수치나 다른 류마티스 질환도 없었고 섬유근육통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호소하셨던 증상은 목하고 등 뒤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이나 등 쪽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척추는 틀어지진 않았는지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척추 검사 결과 척추가 틀어져 있었고 신경이 많이 자극되어 있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맞는 도수치료와 이제 수액치료를 병행을 했었고요. 이분은 근데 뭐 도수치료 한 번만에 거의 50% 이상은 좋아하셨었고, 그 뒤로도 이제 몇 번 도수치료를 받으시고는 증상이 거의 소실돼서 현재는 통증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 이제 치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의학적인 방법에는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주사치료에는 이제 신경프롤로 주사라고 해서 통증을 유발한 신경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뇌에서 느끼는 통증에 대한 그런 예민해진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신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인 섬유근육통 수액
치료가 있겠고요. 그리고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근육의 압통점, 근육이 뭉친 부분이 너무 많을 때, 척추가 틀어져 있을 때 시행해 볼 수 있는 도수 치료가 있겠습니다. 또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두통이나 위염, 뭐 과민성 대장염을 같이 치료해 줄 수 있는 한약 치료가 있겠고요. 통증 자체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약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보통은 보면은 손발이 차다든지 찬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찬 체질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물을 통해서 따뜻한 체질로 바꾸어주게 되면 통증도 어느 정도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섬유근육통도 있고 쇼그렌 증후군도 같이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양약치료도 같이 하고 한약치료도 같이 하고 수액치료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하시다가 점점 증상이 호전되면서 양약은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그 치료를 했었고요. 나중에는 양약을 다 끊고 지금은 통증 없이 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늦어진 경우에도 뭐 치료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 자체가 고착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예를 들어서 약물치료, 뭐 수액치료, 한약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살짝 꼬집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옷깃만 스쳐도 살이 너무 따갑고 너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섬유근육통을 의심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유근육통의 치료, 의학적인, 한의학적인 통합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